성면이 발암물질로 지정된 지 1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성면천장이 남아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만 148개 학교에 성면천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입니다.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학교와 건축물에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후두암과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발암물질로 지정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당수 학교에 성면 천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가 울산에서만 148곳. 울산 전체 학교의 33.6%에 달하는데 초등학교가 47곳, 유치원도 46곳에 달합니다. 학교의 성면이 모두 철거되려면 2027년은 돼야 합니다. 성면학교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이제 앞서간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철거 과정에서 성면을 제대로 밀폐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성면 철거 공사를 완료한 학교에서 성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돼 있지만 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둘러보면 의외로 곳곳에 그런 잔재물들, 그러니까 성면 철거 과정에서 남은 조각들이나 아니면 하얀 먼지나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 시민단체들은 빠른 철거와 함께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시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